나를 보면 재밌는 정보도 있고 재밌는 정보도 있고 핫한 소식도 있고 박지선도 있고 박지선이 있다면 또 재미난 소식이 있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박지선 있으면 키높이 구두도 있고 그런 소식은 없어요. 예, 멋있던 정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키가 크답니다. 예. 자, 아무튼 네. 저는 오늘도 아주 재미난 SNS 세상 속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칠 내용들을 많이 많이 담았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기상천외한 발명품. 오. 자, 뭔가 대단한 발명품이 나올 것 같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발명품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SNS 속 누리꾼들의 마음을 쏙 사로잡은 발명품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휴지 디스펜서.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져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콧물이 내 인중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럴 때 이 휴지 디스펜서만 있다면 여러분들 아주 재빠르게 콧물을 훔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런 발명품 어떠신가요? 제가 좀 비염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늘 이렇게 저는 화장지를 몇 장씩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습관인데 저런 거는 이제 화장지를 막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굉장한 발명품 같아요. 와, 굉장한 발명품이라고 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다니 대단한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보자마자 내가 휴지는 빨리 필요하지만 차라리 조금 콧물 흘리고 말겠어. 아니요, 근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못하고 다니겠다. 예. 근데 이렇게 비염이 있고 콧물을 평소에 자주 훌쩍거리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발명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발명품도 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립스틱 바르는 보조개. 아마 이걸 발명하신 분은 립스틱 바르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나 봅니다. 자, 예쁘게 립스틱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보조개인데 네. 아마 이 보조개가 진짜 있다면 예쁘게 입술은 그릴 수가 있겠지만 네. 피부 화장은 얼룩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 저거는 색칠공부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립스틱 발라주는 이런 보조기보다는 화장을 지워주는 기계라던가 화장을 해주는 맞아요. 기계라던가 이런 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좋겠죠. 그런 게 생기면 정말요. 그런 게 발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자, 이 발명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우동시키는 선풍기. 자, 젓가락에 이 선풍기가 달려져 있어서 뜨거운 국수나 우동을 먹을 때 빠르게 면발을 식혀줄 수가 있겠죠. 내가 직접 후후 불지 않더라도 이 선풍기가 네. 이 뜨거운 면발을 아주 차갑게 식혀주지 않겠습니까? 자, 빨리 식으면 이제 면이 쫄깃쫄깃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저는 그냥 후후 불어서 먹는 감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뭔가 이 선풍기 뭔가 국물이라도 튀거나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뭔가 딱 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쵸? 그 선풍기가 잘못해서 그 면 속으로 국물로 탁 들어가는 순간 이제 프로펠러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튀면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발명은 이런 분이 하셔야 돼요. 상상력이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선풍기가 국물에 빠질 상상을 하시다니요. 네. 정말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기상천외한 발명품 SNS의 누리꾼들의 마음을 쏙 사로잡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상상이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뭔가 이런 걸 보고서 저게 뭐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언제 정말 대박인 아이템이 우리 곁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 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소식 갑니다. 인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 인싸들이 사용하는 뭐 옷이나 아이템 제가 뭐 종종 소개하고 하는데 이번엔 언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두 분이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알고 계실지 혹은 눈치채실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싸들의 언어 첫 번째입니다. 따단. 자, 한번 유추해보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걸 뭔가 막 뒤집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뒤집어야 된다. 그래도 저번에 뭔가 이런 뭔가 급식체 같은 거 제가 소개를 했더니 그럼요, 뒤집는 거를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보셨나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 봐서는 이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보이지 않으세요? 전 딱 보이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노, 이, 해. 노이해.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초에 바로 그 뜻인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제대로 나오는데 어쩜 그거를 모르시는 겁니까? 인싸가 되기는 제가 볼 때 너무 멋있다. 제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그냥 딱 읽으면 되는데 해를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반짝반짝 해야 노, 이, 해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이 단어 뭐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개가 나왔습니다. 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는 게 사지 않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정답!
야, 아, 땀내요. 거의 근접했는데. 어, 제대로 또 다차림 밥상에다가 우리 민재영 씨가 숟가락을 탁 얹었어요. 예. 자, 바로 지금 보였던 이 키워드 단어는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자, 네.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등호 는이라고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예. 어, 요즘 인싸 직장인들이 뭔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굉장히 좀 답답한 생활을 표현하고 싶은데 네.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식의 표현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선 씨가 곧 결혼하시는데요. 예. 네. 어머, 평생 어머. 동안 저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류건영 아나운서가 이 말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사시죠. 예.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미 말해버렸네. 아무튼가 예. 주변에 뭔가 답답한 상황이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설. 아실 수 있을까요? 눈미노. 눈미노? 설. 설. 뭘까요? 아, 어쩌면 뭐죠? 좋을까요? 이거는 약간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약간의 풀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의 뜻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야, 어, 눈치채셨어요? 왜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아, 그럼요. 자, 이 눈꽃 모양의 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를 표현하는 거죠. 예, 춥다는 거죠. 아이스. 아니었군요. 그리고 이 미국 성조기 같은 경우, 아메리카, 아메리카. 네. 그리고 그 뒤에 노를 붙임으로써 자, 이 단어의 완성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아하, 오, 하지만 늦었어요. 이것 가지고는 예, 안 돼요.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표현한 단어. 예, 누군가에게 커피 부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부탁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예, 인싸 언어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평소에 많이 쓰라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좀 재미삼아 어, 주변 자녀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문제 한번 내보시면은 얼마나 재밌는 추억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 잘 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 하루 속 사소한 행보. 제가 저번 주에는 소확불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불행을 제가 소개를 했었죠. 네. 하지만 오늘은 그와 반대로 직장인 하루 속 확실한 행복을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떤 행복들이 있나요? 소소한 행복. 어떤 행복? 예를 들면은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예,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소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누가 사줄 때. 자, 누가 사줄 때. 커피가 굳었다. 아,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커피를 사러 갔는데 어, 내가 사 마시러 간 거였는데 갑자기 상사분이 나와서 내 것까지 결제해줬을 때 정말 네.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많은 공감을 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게요. 자, 그것은 바로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 정장에 갔는데 내가 타러 가는 버스가 잠시 후 도착일 때 나이스 타이밍, 굿 타이밍 진짜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 이럴 때는요. 진짜 그날 하루가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기분. 그리고 또 버스를 탔는데 멋있는 남학생이 가방 주세요 하고 받아줄 때. 어머, 어,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해요. 네. 정말 좋죠.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바로바로 나타났을 때 어, 굉장히 좋은 타이밍. 많은 직장인분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느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는요. 뭔가 상사분들, 불편한 상사와 함께하는 그 회의 시간 딱 예상했을 때는 아이고 2시간 가겠거니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 때 2시간 갈 회의가 30분 만에 끝났네. 그 불편한 회의가 빨리 끝났을 때 직장인들이 느끼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네요. 예. 뭔가 그 불편한 타임 빨리 끝났으니 진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꼭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정리한다고 자 다시 이제 어, 집중해봐 해가지고 네. 또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보태서 말한다 라고 해가지고 또 자 여기에 또 각자 의견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굉장히 공감 많이 하는 류건영 네.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느끼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은 바로 버카 찬스. 와 이 버카 왠지 모르게 손에만 쥐고 있어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버카 찬스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맛있는 회식이 기다리고 있을 때 네. 평소에는 많이 먹지 못했던 소고기를 양껏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직장인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갑자기 저는 오늘따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류건영 아나운서 에, 저는 어떻게 법인카드 없고요. 없나요? 저희가 몸부림쳐서 시청률 5%가 나오면 저희 담당 PD 법인카드를 제가 가져오고 혼자서 지금 공략을 하시는군요. 네. 예.
어, 괜찮은 공략인 것 같습니다. 뚱뚱뚱뚱.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예, 저도 이 행복 느끼고 싶으니까요. 5% 꼭 넘기고 싶네요. 채널 고정입니다. 네. 자, 아무튼간 직장인들이 느끼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320통의 응원 편지. 오, 320통 어마무시한 편지양인데 대체 이 편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 편지는요. 광주 두암초 학생들이요. 네.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관내 치안활동을 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경찰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 거죠?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활동도 해주시고 이제 그 행정구역의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또 순찰해주신 그런 보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 경찰관 분들의 그 대단함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채주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아주 얼룩덜룩한 그림도 그리고 네. 열심히 꾹꾹 눌러쓴 감사의 편지를 열심히 써서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뿌듯할까요, 경찰관 분들. 네. 그렇죠. 너무 귀엽네요. 정말 이 힘들게 근무하는 와중에도 이런 편지 받으면요, 진짜 없던 기운도 솟아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이 훈훈한 소식,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 훈훈한 소식과 함께 박지선의 SNS 돋보기 마쳐야 할 시간이에요. 아쉽죠. 이 시간 자체 마치는 거 훈훈하지 않죠? 이 말이 제일 두려워요. 박지선 돋보기 마친다는 시간. 어머, 네. 저를 떠내보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또 SNS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재미난 소식과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화요일에 만나요. 안녕.